여러분, 접니다. 사실 이번 주에 비너스를 못 해가지고 뭐야 비너스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보이스 올리로 잠깐만 하다 갈게요. 영빈아, 너 펄이야? 목소리 꿀이네.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내일 오후에 한번 브이앱 잠깐 할까요? 내일 스케줄을 봐야 되는데, 내일 오후에 잠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브이앱은 아니더라도 인스타 라이브나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한번 킬게요. 내일 한 오후쯤에 한번 인사드릴게요. 내일 너 스케줄 있대. 우리 집으로 오는 스케줄. 자꾸 저번에 막집 주소 알려주시고 막 그때 왜 그랬지? 그때 판타지 분들이 자꾸 너 스케줄 있어. 나랑 혼인신고하러 가야지. 아, 맞다. 김장하라고 불렀었나? 집에 와서 김장하랬나? 계좌번호 부르라고요? 여러분, 일이 너무 커집니다. 저는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의 댓글과 솔직히 말하면 하트 같은 거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되게 좋고, 댓글 이런 거 좋고. 판타지 집 투어 라이브 한끼 줍쇼 영빈 버전. 앨범 샀는데 세개다 오빠 나왔어요. 크크. 영빈아, 나 다음 주에 중학교 마지막 시험 보는데 응원해 줘. 네, 우리 중학교 마지막 시험 보는 우리 판타지 분 시험 잘 보길 바래요. 시험은 늘 어렵고 긴장. 아, 그 여러분 하트 좋아한다고 해서 하트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데, 저는 이런 하트도 너무 좋지만 뭐랄까 제 영상들의 하트와 제 직캠들의 하트, 뭐랄까 그런 게더 좋아요. 너무 그거예요? 조금 까다롭긴 해요. 저는, 네. 영빈아, 다음 주에 대학 면접 보러 가는데 응원해줘. 네. 대학 면접
어렵죠. 사실 뭐 대학 면접은 진짜 차라리 시험은 혼자 싸우는 거라도 하겠는데 면접은 또 질문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면접 볼때 컨디션 진짜 좋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내일 낮에 보여줄게요. 난 앨범 최애가 안 나왔어, 영빈인데. 다들 오빠한테 영빈이라고 해서 좋겠다. 왜요? 누나 팬도 있구나. 하이, 누나.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반말하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반말이 편해서. 오빠보다 반말이 편해요.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뭐야. 이름 듣는 게더 좋아요.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뭐. 그러면 애칭이라고 생각할게요. 영빈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호칭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12살인데 가능하냐고요? 진짜 괜찮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날 부르는 거니까. 아, 남동생이면, 그냥 영빈 형이라고 하세요. 영빈 형. 영빈 형, 이렇게. 태양이가 부르듯이 영빈? 형. 아니면 그냥 영빈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 그 뭐지? 그 뭐였죠? 아, 나 잠깐만. 그 제가 되게 관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저는 그게 제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장난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깻잎 사건. 그게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질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나한테 좀 장난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깻잎 논란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대하지가 않아서
이게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는 거구나. 이런 논란? 이런 투표?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깻잎을 떼줄 거냐? 아닌데. 그니까 깻잎을 떼줬을 때 화낼 거냐? 질투할 거냐? 질투 안할 거냐? 질투하는 영빈이가 이상형이라고요? 아우, 질투 나죠. 질투가 안날 수가 없죠. 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은 깻잎을, 아, 먹고 싶나, 내가? 라고 생각할 때 이미 깻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내가 지금 깻잎이 먹고 싶은가? 라고 할 때쯤에 제가 깻잎을 올려놓을 테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러면 정리가 됐나요? 생선살 발라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 나 지금 생선이 먹고 싶은가? 라고 할 때쯤에 이미 생선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보이긴 하는데 저게 내가 먹고 싶은가? 라고 할 때. 밥은 좀 알아서 먹자네요. 아, 미안해요. 네, 밥은 네, 혼자 먹는 게 맞죠. 각자. 네. 맞는 것 같아요. 인성이 이후로 너무 재밌었다. 오, 고등학교 면접 합격했대요. 축하해 줄수 있냐는데,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를 면접을 보는 거면 어떤, 뭐, 그냥 그런 인문계 이런 학교가 아니라 어떤 특성화고라고 하나요? 예술고? 이런 데인가 봐요. 면접을, 고등학교도 면접을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밥 먹었는데 축하해 달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밥뭐 먹었냐고요? 오늘 비도 오고 좀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고 약간 추워서 쌀국수, 팟타이 먹었어요. 푸팟퐁커리. 푸팟퐁커리. 아, 칼국수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칼국수 진짜 먹고 싶다. 아, 쌀국수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쌀국수가 미니 쌀국수였고요. 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고플까요? 닭칼국수, 맞아요. 닭칼국수. 김치 수제비도 맛있고. 면파 대 밥파, 어느 쪽이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근데 고기 반찬이면 무조건 밥이고요. 그냥 밥 자체를, 그러니까 식사를 먹어야 한다 하면, 면을 좀 먹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면도 국물과 볶음면이 있다. 그럼 볶음면을 먹을 것 같아요. 먹는 얘기 그만할까요? 갑자기 밥뭐 먹었냐고 물어보셔서. 붕어빵은 슈크림 대 팥. 저는 일단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슈크림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둘다 먹을 수 있다 하면 팥을 먼저 먹고 슈크림을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크림이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팥도 진짜 맛있어요. 팥 진짜 맛있죠. 아니요, 팥 맛있다니까요. 머리부터 먹냐, 꼬리부터 먹냐? 저는 신경 집히는 대로 제가 손을 넣어서 집고 나왔던 그 형태 그대로 먹는 것 같아요. 팥빙수랑 딸기빙수 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딸기빙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둘다 먹을 수 있다 하면 팥빙수를 먼저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팥빙수 맛있잖아요. 이러면 뭐라 못하시겠죠? 둘다난 좋다고 했으니까. 고기만두, 김치만두. 저는 진짜 딱 반반인 것 같은데. 배고프면 고기만두, 배가 안 고프면 김치만두.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스타일이냐고요?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저는 뭔가 맛있는 걸맨 마지막에 먹는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 배는 맛없는 걸 먹으면 이미 배가 불러서 맛있는 거를 맛없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덜 선호하는 걸 먹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먹으면 배가 딱 찹니다. 하긴 그게 좋냐, 비비 그게 좋냐. 근데 의외로 저는 둘 중에 먹으라고 하면, 아, 사 먹으라고 하면 비비, 그팥 아이스크림. 근데 누가 사와서 먹을래 하면 하긴 그걸 먹을 것 같아요. 내가 사 먹으라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만 먹으면 되잖아요. 뭔가 더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스크림은 더우니까 먹는 거니까 그팥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 같고. 맞아요, 비싸요.
비싼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제가 또 저희 멤버들이나 누가 거기 이제 광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둘 다. 이제 주무신다고요? 영빈아, 초인종이야? 왜 계속 내 심장 울려? 이 밤에 아기 토끼가 쪼르르 와서 심장을 울리는 일이 있다니 행복하다. 저는 그 댓글을 볼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트라우마에서 비어스가 비너스를 노린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됐으면 한다라는 의미와 비너스 홍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너스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염원을 담은 가사랄까요? 뭐 버블업을 또 보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열심히 했으니까요.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세요. 지금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 고척돔? 고척돔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야구 말고요. 저 야구 잘 모르는데.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고척을 갖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야구 보러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 제가 쓰고 싶다고요. 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게 사달라고 가능하다고 물어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콘서트 하면 고척돔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멋있어요? 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V앱이 끝나면 딱 현실로 돌아가고, V앱 팔 때는 좀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아요. 여기서는 서로 고척돔도 사줄 수 있고, 여기서는 뭐든 다할수 있잖아요. 내가 하트 좋아한다 그러면 갑자기 댓글창이 하트로 바뀌고, 근데 또 제가 또 시간을 또딱 기가 막히게 12시네 벌써? 벌써 12시야? 10시인 줄 알았는데? 너무 늦었다. 얼른 자야겠다. 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10시 반, 한 11시쯤 된줄 알았는데 12시네요. 네, 내일 제가 열심히 아침에 저거 하고 오후쯤에 상황 보고 라이브 방송을 찾아올게요. V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식의 형태든, 네, 라이브 방송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또 내일 또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얼른 주무시고요. 네. 내일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너스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내일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